근데 야권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야권의 최고의 이슈는 설명들 바로 직전에 터진 박원순 시장의 출마 포기 선언이죠. 이건 포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뭔가 좀 아름다운 언어로 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대승적인 어떤 결론 뭐 이런 방식으로?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두 가지 점 있다고 봐요.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지율은안 오르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또 이재명 시장까지는 야권 공동 경선, 공동 정부론까지 한발더 나아갔어요.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부겸 박원순 측에서는 민주당에서 나온 경선 누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포기한 건데 가장 좋은 그림은 안주해주는 거라고 저는 일단 봤고요. 그게 이제 좀 아쉬운 점이고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출마를 포기하긴 하지만 탈당 같은 건 절대 안 해. 일단은 선도 좀 그어 주었다라고 보면은 아쉽기는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치인이라는 건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가 있고 내 입장에서 이게 너무 스타일 구겨졌다가 나중에 정말 들러리로만 전락하느니 차라리 일찍 대선 접고 판 자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지자체장입니다 서울이라는 의미는 뭐 인구수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이 중심이 돼서 모든 행정, 행정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있던 정치적 일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만일 박원순 시장이 이번 선거에 올인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되는데 서울 시장을 사퇴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강경수를 던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왜냐면 결기 보여 준다고 또 그런 것들 저질른 뭐 몇몇 애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어, 서울시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공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일종의 야권에 대한 비판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본인의 직무로 돌아가서 이제 그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가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어~ 민주당의 집권 이후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어 베이스를 스스로 닦았다는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한 결단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나온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시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대선 논이 인제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국민 경선제로 하기로 그런 부분 안에서 본인이 이제 아~ 이게 당하고의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마치 선거전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것 같은 이미지를 내, 걸면서 지금 사퇴를 했다 그러면, 야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는 이슈가 될수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그만둬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공동경선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사퇴를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은 좀 남는 건 사실이죠 굳이 분석하고 말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박원순은 대선 뛰어보려고 했는데 지지율도 안 오르고 임지감치 포기하고 실제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선이 임기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요.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올해 대통령이 뽑히면은 그 지점에서 다음 한번 노려보겠다고 하는 접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정치권 내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질이 있을 때 한번 질러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해갖고 다음에 나올 수 있을지 다음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현명하게 서울시장 유지하면 의미있게 대권 주자로 저는 그 다음 차기 차차기에도 올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론들이 자꾸 약간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저, 뭐냐면 음. 공동 정부 공동 경선에 대해서 말을 던졌는데 안 받아주니까 사퇴하는 것이 진짜인냐 내가 봤을 때는 박원순 연이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영리한 네. 선택을 했고 갈라치기가 그렇게 들어오는 음, 거예요. 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가 좀 있어요. 왜기냐면 물론 국립연서 100%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박 시장이 지금 하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빨랐다. 그러니까 음. 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흥행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해줬으면 하는 시민적 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 시장도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아쉬웠던 거 뭐냐면 저는 솔직히 박 시장은 천만 시민한테 또는 서울의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들. 굉장히 서울 정책을 배워가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행정가로서 굉장히 서울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은데 문제는 전국 인물이 아니라는데 이제 이그 한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어쨌든 알려지는데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어쨌든 낮은 지지율을 갖고 전국에 순회하면서 조금 더한한달 정도 더 토론에도 하고 설명에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착을 가졌던 부분에 성공적인 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중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면서 지방 행정도 좀 발전시키고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너무 빠른 것은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요즘은 지지층들이 너무 충성도가 높아요. 박원순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과 문재인 지지층들이 시간이, 이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지지율들의 갈등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이런 갈등들을 사전에 잠재운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고, 미래의 다 차기 주자로서의 선두적 선택을 했다. 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판단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당내 경선, 국민, 100% 국민 경선에 이제 묘수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또 생기게 됐고 결선 투표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 정치적인 수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지금. 이제는. 오히려 더. 사실은 대세론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히느냐, 안 뒤집히느냐. 느피지 않더라도 얼마나 박빙으로 가서 간절인다는표현쓰네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재미. 음. 근데 그런 드라마틱한 걸 연출하려 그러면 뒤집는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연출이거든요. 음, 어떤 그렇지. 면에서 보면은. 음.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음. 시기적으로도 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음. 보는 거예요 중간에 경선 막 시작된 레이스 할때 중간에 그만두면요 그건 진짜 불협화음 나는 거거든요 뭔, 네. 뭔가 불협화음으로 음. 보여지는데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음. 중요하고 만약에 발을 담궜으면 정반까지는 달려줘야 되는 또 의무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에 있는 선택은 정말 시기적자나 과감한 선택이야. 사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음. 곧 출마 발표를 할 것처럼 여론들이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저도 이틀 전에는 출마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차피 지금 지자체장을 내려놓지 않고 경선에 뛰어들게 되면요. 후보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으로서 선거운동 못합니다. 다른 후보의 선거 운동을 못 한다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됐을 때 박원순 시장은 다음 대선에서 사실 꽤 의미 있게 대선주자로 뛸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민주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쳤을 때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남아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없는 상태에서. 박원순과 이재명을 놓고 누구를 지지를 더 많이 할까요? 예측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이 남아있는데 문재인은 더 이상 출마 안할 겁니다. 물론 전혀 안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문재인 지지자 팬들께서는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끔찍한 시나리오겠지만, 어찌됐건 뭐 일반적인 평은 문재인은 더 이상 출마 안 한다고 보면,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습니까? 박원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들이 다 어느 정도 계산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영리 플레이를 한 거다. 야, 이건 음. 진짜 기본 3점 나는 것보다 광세게 파는 게 훨씬 많이 남죠. 그렇죠. 어.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도 아쉬워요. 음. 좀한 달만 더 전국을 쑤시고 다니면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문재인 전국으로 김부겸까지 쑤시고 다녔더라면 사실은. 제가 아까 박 시장하고는 우리가 이제 교섭하는 관계잖아요. 저희 공무원 노조하고 그럼 굉장히 선진적이고요. 노조에서도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박원수 시장이 지난 시정을 펼치면서 굉장히 아래로부터의 굉장히 혁명을 조용히 하고 올라온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국에 확산시키면서. 어 경상도 쪽에 특히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정치인들을 좀 마인드를 오픈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사전에 그만두므로 인해서 박원순이 갖고 있는 새 확장력 아니 박원순이 갖고 있는 행정의 선진적인 행정을 음. 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왜이 사람이 일테면 흥행에 판돈 내지는 불소식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뭐이 사람에게 뭐 맡겨놓은 거 없이 뭔가를 이렇게 노력 봉사를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분은 어 만약에요 지금 같은 조기 대선의 상황이 아니라 12월에 대선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차근차근하게 자신의 어떤 시정에서 보여주었던 행정가적인 능력 같은 거를 좀더 십분 어, 홍보하면서 좀더 좋은 레이스를 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와사리판이 나는 판에 지금 뭐 어떻게 여기에서 여론을 주도해야 될지가 뭔가가 조금 그 레이스 그 시작점 이런 데에서부터 뭔가 좀안 맞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예.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되면 차기에 아, 총리 일순위 아니에요? <laughs> 그건 아니지. 서울시안에 삼선도 있으시고요 아, 그래요? 삼선 연임이 있기 때문에. 응. 그 다음엔 아예 출마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음. 다음 대선이 시작되는 시점과 지방선거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라 그러면 굉장히 음. 출마하기는딱 좋은 분이고요. 음, 차기에 대선에 나가 서울특별시에, 음.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특별한 곳이잖아요. 음. 그리고 아까 신민지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전국적인 지명도가 떨어져서 저는 인기가 그렇죠. 없다는 것보다는 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건 지명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야권의 캐릭터가 겹친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비슷한 캐릭터인데 조금 더 매력적인 이재명이 있고요. 음. 또 비슷한 캐릭터인데 조금 더 매력적인 문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면 내가 박원순 시장님이 음. 다음 대선쯤 가까워져가지고 저를 불러주시면 은요 연예인들처럼 이미지 컨설팅을 좀 해드릴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laughs>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최근에 최근에 예, 예, 저도 들은 게 선거 있는데. 전략의 문제 예. 같은 것들이 뭔가 캠프가 지금 삐끗했습니다. 판을 읽지 못해갖고 음, 음. 거기서 약간 주저앉은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정치권 있는 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다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민주당의 그 현역들을 상대로 SNS에서 대처하는 어떤 심적 요건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잘 몰라요. 이기관 분들 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예. 그리고 캠프에서도 네. 문제가 좀 있어서 예. 예, 있던 걸로. 그런데 어쨌든 제 욕심은. 음. 박원순 시장이 시장 한번더 있으면 좋겠어요. 가세요. 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뭐 삼선 도전하면 어. 가할수 뭐 네, 있겠죠. 음. 대통령 민주개혁세력, 서울시장 민주개혁세력 이렇게 이렇게 투톱처럼 가면 그렇죠, 그렇죠. 심적으로 느끼는 안정감도 좀 있고 굉장히 그렇죠. 습니다 네. 그런 그림 그림은 재밌겠네 정말. 이번에 촛불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조력을 정말 대단하신 분이 판을 깔아준 거죠. 그리고 저는 강화문에 자주 가는데 비나 눈이 많이 오면 저 혼자. 자극봉이 거쓱 나타나요 광화문에 그래서 음, 음. 도닥도닥 거려주고 가시고 이런 정치인이 과연 있었나요 (5월) 말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 (4월) 달 정도에 뽑히는 대통령의 (1년) 정도 지났을 때 선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음. 근데 조기수 교수 이론에 의하면 뭐야. 전망투표예요, 회고적 투표예요. 전망적 투표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는 지금 무조건 압승하죠. 압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박원순 시장 선선하시고요. 어, 조금 더 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길거리 현장에 나갔을 때 이재명의 매력은 그 길거리에서 확실히 보여준 측면이 있거든요. 확 주는 매력이 있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도 박원순 시장은 이재명 같은 매력은 사실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일 잘하는 걸로만은 대중 정신이 되기는 힘들어요. 이미 부족하죠. 이 선동력이 네, 좀 떨어진다는 부분. 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민주당 경선 누리 기본적으로 지금 완전 국민 경선제를 확정 지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표와 당원들 표와 대의원들 표가 똑같은 일 표로 계산되는 거고.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 계획이 뭐냐면요, 선거인단을 200만 명 모집하겠다는 음, 거거든요. 음. 그거거든요. 참여장을 음. 확 열어놔 버려야 이게 이제 일종의 대세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여론전에서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 어, 그동안 폐쇄성을 못 면했던 게 지금 그 우리 정당들의 문제거든요. 뭐, 정당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기관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아예 정당에 가입을 못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개선을 하더라도, 이번 선거인단 그 모집에 있어서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내가 뭔가를 펼쳐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가 좀 확실하게 개방될 수 있는, 뭐 어디 지역에서 덮뽑고, 뭐 인구 대비로 덮뽑고, 뭐 이런 식이 아닌, 정말 골고루의 표본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형 선거 이벤트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0만이 넘더라도, 만약 참여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글쎄, 다 문제가 없나요? 그, 일테면, 당원이 내가 당원에 가입을 하면, 대통령 그 경선의 상태에서 뭔가 더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입당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투표가 따로 치러져요 그러니까 등가만 동일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음. 그루핑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가지 투표를 하는 건데 모바일 투표하고 인터넷 투표, 순회 경선 투표, 최종 현장 투표 이네 가지를 겹쳐지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당원이 대의원이면 일반 국민 경선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음음. 나름대로 이게 등가를, 어, 등가로 작용을 하지만 내가 당원이라고 해서 어, 당원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당원으로서 당원으로서 다 투표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을 받거나 투표인단을 등록을 해야 되지만 어, 투표를 하지만 당원과 대의원은 일단 투표권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음. 일반 시민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당원이 음. 아닌데 여기에 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국민 거예요? 국민 경선에 참여하면 됩니다. 음. 아까 말해서 200만 명에 등록할 수 있는 선거인단 모집이 있는데요. 네, 탄핵 전과 후에 한 번씩 한대요. 네, 음.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사실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권리 당원들의 어떻게 해줄 거냐. 런데 음. 이런 측면은 복잡한 미묘한 그 역학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입장에서 이게 양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양보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양보예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또 분석을 해보면 양보에도 사실 손해볼 게 없는 양보였던 그러니까. 거죠. 왜냐면은 응. 모집단이라고 하는 규모가 이렇게 커져버리면은 사실상 조작이 좀 불가능하고 여론 응. 조사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만들면 알아서 해주면 따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문재인의 취지였었던 거고.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거 응.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파 싸움에 시시비비하지 않고 굉장히 통 크게 대승적으로 어, 어떻게 해도 나는 따르겠다라고 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잡음이 훨씬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도 사실 유리해 <laughs> 그런데 아 그러니까 뭐 일단 지지자가 많으니까 월등하게 지금 뭐한3사십퍼 이상을 달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가령 역선택의 가능성 같은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음. 그 당분한테 음.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음. 물어봤는데 규모가 그렇게 커버리면은 음. 예를 들어 역선택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50만 명이 들어왔다고 쳐요 음. 저쪽 세력들이 더 약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음. 근데 모집단이 그, 너무 커버리니까 그 이전에 그만큼 흥행이 돼버리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음. 만약에 국정원 주도로 그게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문재인이 나온들 음. 이재명이 나온들 누굴 찍어야 돼요? 그들 입장에서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흥행 규모만 키워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음. 두 번째는, 자기 양심을 걸고, 일단 그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십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음. 물어보는 과정이 있대요. 음. 그 과정 속에, 자기 양심을 걸고, 지지자입니다라고 말하고 들어와서, 역선택을 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음. 그러니까 그런 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는 지장 없다. 그무서 그 선거, 딴 거냐? 선거 이후에, 그런 아까 진민님얘기한 우려가 다, 증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표심에. 예를 들면, 당원들, 기존의 당원은 이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가 안돼 안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당원들은 말이죠.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을 80%를 찍었어. 근데 국민 경선을, 경선제를 을경선 했더니 프락시 새끼들이 들어와서 한40% 다운 시켰어. 이거 다 표가 나요. 대부분 표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로 된다는 걸. 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얼마만큼 이번에 큰 결단을 했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국민경선제를 100%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고 이 국민경선제 100%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한테 가장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결선투표제였을 거예요. 당내 결선투표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결선투표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50%를 한 후보가 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1위와 2위를 놓고 다시 투표를 하고 돼 있거든요. 그 투표 인단은 기존에 1차 때 등록한 사람은 그대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49%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30%가 나오고 김무금이안 안희정이 한20% 정도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현실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나머지 기타의 김부검이나 안희정 후보들을 지지자들이 뭉쳐서 결선 투표 때 이재명 후보를 찍어버리면 문재인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결단력을 갖고 문재인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이 문재인 후보가 왜 이렇게 결단을 내렸냐면 문재인은 원래 완전 국민경선제 DNA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계속 이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나 그때 당에 있었을 때 김한길이나 다른 후보들이 국민경선을 사실은 여러못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따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오래전부터 완전 국민경선제를 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200만 투표인단을 모집해서 한번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본 사람은 본선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의 확장성 때문에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긴, 이거를 과거에 김한길과 안철수 등등이 계속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줘서 했던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통크에 문재인 어, 후보가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거예요 작은 결단이 아니에요. 요 시작점은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저번에 추미애 뽑히는 선거 있었죠. 그렇죠. 그 선거가 이제 안철수가 당을 깨고 나갈 때 문재인 지키자고 모여드신 당원들이 사실상 그 선거로 좌지우지해버렸어요. 그렇죠. 권리당원 투표에서 음. 다 당나귀 결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역전이 됐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친노패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경선 들을 음. 그렇죠. 그냥 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정치 패러다임 속에서는 막 고집을 부리는 사람보다 오히려 양보하는 사람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맞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어떤 흐름을 저는 보고 있다고 음. 보고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는 사실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 내려놓고 나니까 결선 투표까지 안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뭐냐면은 음. 여기서 안희정의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문재인 지분이랄까 이런 게한50% 육박한다고 보고요. 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로만 뭔가를 한다면 근데 거기서 안희정이 얻는 표가 문재인한테 가겠습니까? 이재명 내가겠습니까 그런 계산들로 봤을 때그 그렇죠. 모든 계산을 다 어, 어떤 깨어 수를 써도 지금 문재인은 난공불락이 돼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경선이. 그래서 최대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경선이 시작될 때 국민적인 품을막 끌어올려가지고 최소한 문재인을 50% 밑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이 진짜로 더 중요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예요. 에이. 그거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지지자 입장에서는 뭐가 재미있어 이 새끼야. 지금 일차 투표에서 끝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예를 들어서 드라마틱하고 관심 모아지고 어떻게 될까 손막 조리고 하는 과정 속에 당선되고 나서 뜨겁게 포옹하고 우리 같이 가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음. 음. 저는 이제 자꾸 여기서 정당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사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국민이 정당제 안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충성할 수 있는 지지당이 있는 국가는 그 당의 결속력이라든지. 투명성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결속력이 유지되는 당연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 우리네 정당들이 해왔던 건 굉장히 폐쇄적이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아까 진민이 말씀하신 당원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의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어, 예를 들어 국민 경선제와 합혀지더라도 대의원 등록하는 사람한테는 표를 더 줘요. 같은 사람이더라도. 그리고 이 대의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표를 더 주는데 이 대의원을 뽑는데 있어서도 그 대의원을 지정하는 게 지역위원장의 권한으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당 안에서의 권리적인 패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개인의 힘으로 어, 정당 정치를 바꾼다는 참여가 힘들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는 권리당원과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민 경선대를 꾸준히 요구를 해왔었지만 그게 안받으려 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엔 역으로 후보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민경선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정당법상으로는 당원에 있는 명부를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당원이 아닌지 내가 당으로 등록한 나만 알지 당에서 야이 사람 이 사람이 우리 당원이 하고 외부로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마만큼 이 사람들의 폐쇄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정당 구조인데 자 이런 방식으로. 국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런 정당의 문화, 내가 민주당에 있는 후보를 내가 직접 뽑았다고 할수 있는 참여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2, 30만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의 이 정당 지지다, 당원들도 앞으로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패권적인 지역위원장 제도나 어떤 대의원 제도 자체가 아예 이번, 이번 경선을 통해서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선출직 선거, 당대표 선거라든지 그 대표위원들 선거에도 국민 경선제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이번에 200만 참여했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지금에 있던 참여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최소한 기존보다, 어, 민주당에 참여하고 민주당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참여자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시민민주주의를 개척할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시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복잡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가치관이 충돌해요. 두 가치관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음. 진선 당원으로 가는 게 맞죠. 그냥 기본적으로 왜 저번에 문성근 대표랑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당원이 한 백만 명쯤이 실질적으로 당비 내고 하는 백만 명이 있다 그러면 이런 국민 경선을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인 요건에서는 그렇지만 그래서 왜 유시민의 참여당이라든지 지금 일반 진보정당들 정의당이나 예전에 통합진보당 같은 거다 당원들이 뽑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맞아. 궁극적으로 가야 될 당의 모습인 건 그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한국은 약간 정치, 정치냉소도 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내가 투표는 하지만 정당 가입해서 당원으 활동하는 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님이 많아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 또한 나쁜 가치는 아닌 거라고 봐요. 문제는 이 흐름 속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안철수, 김한길이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문재인을 밀어내. 근데 국민 여론은 문재인을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의원이 정반대로 이기고출문 패권 정당이 돼가지고 문재인 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시 눈이 또바뀌는 거예요. <laughs> 그런 관점으로 지금 그래서 어느 쪽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지금 어떤 흐름상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룰을 만들 때 당원들 중심으로, 대의원들 중심으로 곡차확화 시켜놓으면 밖에서 공격 엄청 할 거예요. 그리고 박원순이나 이재명한테도 혹시나 하는 명분을 줄 수도 있어요. 왜? 문재인 지지자가 많은 정당에서 누를 안 바꾸느냐. 근데 그게 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이, 이 문턱을 넘어버리더라고. 음, 쉽게 다또 어, 동의가 돼버리더라고 어, 어. 후보자들. 근 그게 그 사실은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이외에는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해 보면. 전 그래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완전 국민 경선제 방식이 지향하는 인류가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성 당원들이 결정해 왔어요, 과거에. 그래서 사실은 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어쨌든 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새누리당까지 어 대의원한테는 가중치를 더 주고 어 그다음에 당원들한테는 뭐 2배수만 주고 또 일반인한테는 뭐일배로 주고 이렇게 해서 막 뒤집히는 거를 많이 봤는데 이게 바로 패권주의를 양산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 어, 정치 논리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 공학이 너무나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풀어서 저는 이후에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지역위원장도 저는 지역에서 경선으로 뽑는 게좀 맞다 지금은 당연히 위에서 내리꽂거나 또는 거기에 맹주들이 했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애고 아래로서부터의 혁명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위원장도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 지역 당원들이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어서 음. 당간의 경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 깨버리고 누구나 정당정책에 참여할 수 있을게 오픈하는 것이 바로 나아갈 방향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야만 썩지 않는다. 자 여기서 한발더 나가면 자 민주당이 이걸 시작함으로 해서 이 공은 여당한테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음, 니네는, 어떻게, 어, 하나 니네는 어떻게 하나 보자. 어. 김무성이도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못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럼 구태정당이 되니까. 음. 그렇게 되면 반기문이나 안철수라든지 기존에 나와있는 애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자기 자신들을 국민 앞에 던져 놨을 때 지금 뭔가 잘못돼 있는 저 이상한 지지율 그리고 그 지지도들 여론조사에 있는 허상들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지자체장을 내려놓지 않고 경선에 뛰어들게 되면요 후보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으로서 선거운동 못합니다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됐을 때 박원순 시장은 다음 대선에서 사실. 꽤 의미 있게 대선주자로 뛸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민주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쳤을 때요 그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남아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없는 상태에서 박원순과 이재명을 놓고 누구를 지지를 더 많이 할까요? 예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이 남아있는데 문재인은 더 이상 출마 안할 겁니다. 물론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재인 지지자 팬들께서는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 하체를안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끔찍한 시나리오겠지만, 어찌됐건 뭐 일반적인 평은 문재인은 더 이상 출마 안 한다고 보면,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습니까? 박원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들이 다 어느 정도 계산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영플레이를한 거다. 야, 이건 음. 진짜 기본 3점 나는 거보다 광세게 파는 게 훨씬 많이 남죠. 그렇죠. 어.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도 아쉬워요. 음. 좀한 달만 더 전국을 쑤시고 다니면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문재인, 전국으로 김부겸까지 쑤시고 다녔더라면 사실은. 제가 아까 박 시장 한 거는 우리가 이제 교섭하는 관계잖아요. 저희 공무원 노조하고. 그럼 굉장히 선진적이고요. 노조에서도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박원수 시장이 지난 시정을 펼치면서 굉장히 아래로부터의 굉장히 혁명을 조용히 하고 올라온,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국에 확산시키면서 어, 경상도 쪽에 특히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좀.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음. 어,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어, 서울시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공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일종의 야권에 대한 비판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본인의 직무로 돌아가서 이제 그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가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어 민주당의 집권 이후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베이스를 스스로 닦았다는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한 결단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나온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시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대선 논의 인데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국민 경선제로 하기로 그런 부분 안에서 본인이 이제 아 이게 당하고의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마치 선거전에서 아, 자신이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것 같은 이미지를 내, 걸면서 지금 사퇴를 했다 그러면, 야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는 이슈가 될수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그만두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공동 경선, 공동 정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사퇴를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은 좀 남는 건 사실이죠. 굳이 분석하고 말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박원순은 대선 뛰어보려고 했는데 지율도안 오르고 임치감치 포기하고 실제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선이 임기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요. 일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올해 대통령이 뽑히면은 그 지점에서 다음 한번 노려보겠다고 하는 접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정치권 내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율이 있을 때 한번 질러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해갖고. 다음에 나올 수 있을지, 다음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현명하게 서울시장 유지하면 의미있게 대권 주자로 저는 그 다음 차기 차차기에도 올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들이 자꾸 약간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저, 뭐냐면 음. 공동정부, 공동경선에 대해서 말을 던졌는데 안 받아주니까 사퇴하는 것이 진짜 있냐. 내가 봤을 때는 박원순이 영리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영리한 네. 선택을 했고 갈라치기가 그렇게 들어오는 음, 음. 거예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면, 물론 국민에서 100%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박 시장이 지금 하고 나갔는데, 그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빨랐다. 그러니까 음. 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해줬으면 하는, 어, 시민적 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 시장도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아쉬웠던 거 뭐냐면 저는 솔직히, 어, 박 시장은 천만 시민한테 또는 서울 에,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들, 굉장히 서울 정책을 배워가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행정가로서 굉장히 서울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은데 문제는 전국 인물이 아니라는 데 이제 이그 한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어쨌든 알려지는데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어쨌든 낮은 지지율을 갖고 전국에 순회하면서 조금 더한한달 정도 더 토론에도 하고 설명에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착을 가졌던 부분에 성공적인 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중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면서 지방 행정도 좀 발전시키고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너무 빠른 것은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요즘은 지지층들이 너무 충성도가 높아요. 박원순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과 문재인 지지층들이 시간이, 이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지지율들의 갈등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이런 갈등들을 사전에 잠재운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고, 미래의 다 차기 주자로서의 선두적 선택을 했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판단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당내 경선, 국민, 100% 국민 경선에 이제 묘수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또 생기게 됐고, 결선 투표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 정치적인 수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지금. 이제는. 오히려 더. 사실은 대대론,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히느냐, 안 뒤집히느냐. 느피지 않더라도 얼마만 박빙으로 가서 간절인다라는 표현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재미. 음. 근데 그런 드라마틱한 걸연출하려고하면 뒤집는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연출이거든요. 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음.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하더라도 그니까 시기적으로도 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음. 보는 거예요 중간에 경선 막 시작된 레이스 할때 중간에 그만두면요 그건 진짜 불협화음 나는 거거든요 뭔, 네. 뭔가 불협화음으로 음. 보여지는데 아예 음. 시작을 안 하는 게 음. 중요하고 만약에 발을 담궜으면 정반까지는 달려줘야 되는 또 의무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에 있는 선택은 정말 시기적절한 과감한 선택이야 사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음. 곧 출마 발표를 할 것처럼 여론들이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저도 이틀 전에는 출마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차피 지금 진짜 근데 야권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야권의 최고의 이슈는 설명들 바로 직전에 터진 박원순 시장의 출마 포기. 결론이죠. 이건 포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몸가 그좀 아름다운 언어로 좀어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대승적인 어떤 결론 뭐 이런 방식으로.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두 가지 점 있다고 봐요.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지율 안 오르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또 이재명 시장까지는 야권 공동 경선, 공동 정부론까지 한발더 나아갔어요.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부겸, 박원순 측에서는 민주당에서 나온 경선 누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포기한 건데 가장 좋은 그림은 안주해 주는 거라고 저는 일단 봤고요. 그게 이제 좀 아쉬운 점이고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출마를 포기하긴 하지만 탈당 같은 건 절대 안 해. 일단은 선도 좀 그어 주었다라고 보면은 아쉽기는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치인이라는 건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가 있고 내 입장에서 이게 너무 스타일 구겨졌다가 나중에 정말 들러리로만 전락하느니 차라리 일찍 대선 접고 판 자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지자체장입니다 서울이라는 의미는 뭐 인구수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이 중심이 돼서 모든 행정, 행정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있던 정치적 일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만일 박원순 시장이 이번 선거에 올인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되는데 서울 시장을 사퇴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강경수를 던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음. 왜냐면 하 결기 보여준다고 또 그런 것들 저질른 뭐 몇몇 애가 있잖아요. 음.